그러니까 그때는 이 레이어에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알파 있는 벽을 넣는 거지 앞에다가 벽을 하나 골라가지고 뭐 아무거나 넣자 이렇게 넣어서 얘를 하나 이렇게 넣으면은 이 벽을 저기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건 갑자기 입체감이 나죠 교실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서 카메라를 여기선 조금 더 빼줘가지고 책상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이쪽을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책상 서서 하는 게 돼서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넣어서 이 벽을 스케일링을 그냥 여기서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줬다. 뭐집 짓기 나름이니까. 그래 놓으면은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제 뭐 저기다 뒤에다가 뭐 하나 그림 멋있는 걸 넣자. 뭐 넣어서 얘를 여기도 이제 알파 값을 잘 조정해 가지고 약간 예쁘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런 툴을 저 레이어로 월, 플로어, 랜드스케이프까지를 넣는데 5000감은 이게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돼요. 이 자체에서. 근데 300, 400은 저게 고정이야. 5000, 7000감은 저런 텍스트까지 다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컬러까지 하고 특수 효과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가 들어가면은 이 아까 했던 방식의 AR보다 훨씬 자유로운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만 하더라도 웬만한 방송사에서 하는 거더 낫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서서 해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거지. 여기 컨테이너 안에 파일도 넣을 수 있고 라이브 카메라도 여기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저기다가 이제 손님들 얘기할 때 학생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줌이 나오려면 줌이 나오는 거고 뭐 컨텐츠가 되고 이런 거를 다 원터치로 이 버튼 하나로 하게 하는 거야. 뭐 핫키 가지고 작업하면 되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강의할 때 여기 풀스크린이잖아요. 여기 가서 풀스크린 이거 딱 섰을 때 더블클릭만 딱 하면 풀스크린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기도 되고 다음 페이지 이런 게다 되고. 그래서 이 방송에 들어가는 카메라 스위칭, 컨텐츠 스위칭, 미디어 서버 바꾸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 컨텐츠 스위칭, 자막, 그 다음에 이 강의 방식들을 완전 올인원으로 만든 게 아이스튜디오다. 아이스튜디오 다 똑같은 거예요. 아이스튜디오 특징은 뭐예요? 버추얼 공간에서 강사와 칠판. 칠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버추얼 카메라 몇 개로 움직이면서 가는 거냐. 여기의 개념은 강사와 칠판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 교실이잖아. 우리는 교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저런 공간에다가 책상과 칠판과 선생님과 교실이 저기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칠판에 있는 자료를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만 바꾸면 클릭만 하면 넘어가게 해서 바꾸는 수업을 한다.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파워포인트 가져오세요. 선생님 여기 쓰세요. 강의 시작하세요. 그거예요. 그냥 그 학교 장면 하나 놓고 선생님 여기다 와서 그냥 강의하면 되고 자료 바꾸는 이런 것도 거의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교실에 와서 바꾸는 사람이 그냥 세팅하면 와서 그냥 강의하는 거야.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장비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포인터 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선생님 포인트 가지고 강의하세요. 여기 보면서. 배우지 말고. 이거는 실시간 비디오예요, 강의가. 저거 보고 듣는 거니까.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거 보는 게 강의실 공부보다 낫다, 이거.